좀 제가 수취학 때 네. 서버가 너무 많이 걸리고 수비가 이렇게 멀리 안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 네. 백을 칠 때 지금 어떻게 치고 있냐면 네. 딱 엄지로 그냥 꽉 잡아버리니까 네. 얘가 스윙이 공을 여기서 맞추면 스윙이 라켓 헤드가 나가줘야 되는데 네. 반대로 손목은 나가고 네. 헤드가 안 나가. 손목이 나가는데 헤드가 그냥 안 나가고 뻗틀리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공을 넣어줘야 되는데 서브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공을 지나가줘야 되는 살짝 지나간 느낌으로 맞아야 되는 얘가 엄지가 꽉 잡혀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팔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공이 자연스럽게 깎여 맞겠죠. 아, 네.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어. 네, 네. 옆으로 지금 서브 넣을 때 네. 여기서 안 나간 거 네. 스윙이 안 나간 거 이렇게 떠버린 겁니다. 아, 네. 여기서 그대로 여기서 스윙이 지나간 준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잡아주는 느낌. 지나가주는 느낌. 지나가주는 지나가주는 느낌. 근데 지금 어떻게 넣고 있냐면 전에 시합 때 봤는데 서브를 여기서 그냥 얘는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야.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 네. 얘는 그대로 고정하고 팔로 이렇게 놓고 아, 그러니까 불안하지. 아, 네. 마지막 감각을 없애버리는 거. 네. 마지막 감각을 손가락으로 껴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얘가 꽉 잡혀있으니까 얘가 감각이 둔해지는 거. 그러니까 얘가 손목이 그대로 굳어있고 팔로 쳐버리는 거. 아, 그럼 스윙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 네. 모든 백을 칠 때는 네. 살짝 잡아주는 커트도 있지만 네. 여기서 때려주는 공도 있어야 돼. 아. 여기서 때려줘야 되는데 아, 네. 수비할 때 보면 이게 꽉 잡혀서 네. 라켓이 헤드가 안 나가요. 아. 근데 이걸 헤드를 넣어주려면 얘가 살짝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야 돼. 라켓이 헤드면 네, 손 안에서 살짝 네. 놀아줘야 네. 되는데 이렇게 꽉 잡고 이런 느낌으로 돼. 그냥 엄지를 이렇게 잡고 있다. 네. 여기서 손이 안 움직여. 그냥 그대로 이 면대로 가는 이 면대로 가면은 공이 아. 이런 느낌으로 밀려 맞을 수밖에 없어. 내가 헤드가 안 나간다 어떻게 공을 밀어내. 그럼 공이 계속 짧아질 수밖에 없어. 잘 놓는 건 잘할 거예요. 네. 놓는 건 잡아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때려주는 거는 계속 밀릴 거예요. 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 네. 얘가 안 지나가면 그럼 한번 서브 한번 넣어봐야 될까요? 네. 이제 한 다음에 여기서 자 해보세요. 네. 어, 지금 손 자체가 그대로 그냥 이 손 안에서 라켓이 그대로 고정돼 있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런 느낌 돌아간 느낌. 자 여기서 돌아간 느낌. 어, 이런 느낌 이렇게 돌려보세요. 네. 이렇게 돌려. 손가락을 두 개로 이렇게 돌려. 돌아가죠? 네. 여기서 같이 손목까지 써주는 잡는 거랑 같이 그럼 어떻게 스윙이 나가죠? 아, 네, 네. 근데 얘를 꽉 엄지를 짚고 있으면 네. 안 나간다. 아, 예. 나가기 힘들어. 네, 네, 네. 아. 얘가 돌아가면서 나가줘요. 아. 스윙 자체가 네. 우리가 스윙을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네, 네. 여기서 돌아갔다가 나오면서 정타만 맞아야 돼요. 네, 네. 지금 그대로 이렇게 아, 가니까 네. 스윙이 안 나오고 힘이 안 실리죠. 네. 드라이브 칠 때랑 서브 넣을 때 얘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어, 네. 손을 가까이서 찍으면 네. 자 이쪽. 네. 자 여기서 네. 여기 뒤에서 보면 잘 보일 거예요. 지금 넣어보세요. 그대로 넣어보세요. 넣어보세요. 저 지금 그대로 그 그립. 네. 저랑 차이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그대로 잡고 있다가 살짝 여기서. 돌아간단 말, 라켓이. 전 안 들어갔네, 형.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팔을 쓰지 말고 이걸로 만든다. 손가락으로 만든다. 그렇죠. 그 느낌이 계속 백이 있어야 되는데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 그 느낌으로 딱딱 잡아줘야 되는 네. 그래, 아. 눌러줘야 되는 거. 네, 네. 근데 이대로 꽉 잡고 그냥 라켓이 안 돌아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아, 네. 수비, 이렇게만. 이렇게 쳐야 하는 탑법이 있지만 그렇죠. 그냥 때려낼 수 있어야 한 번은 좀, 내가 네. 받아주는 탑법도 아, 네. 있지만 한 번, 내가 네. 때려주는 때는 때려줘야 돼. 수비할 때
아마 게임할 때 보면은 커트 아니면 올라가는 거 중에 네, 맞아요. 네. 아니면 위에서 드라이브 시다. 네. 밑에서 못 때리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나가요. 네. 이게 나가줘요.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거 맞죠? 그립이 살짝 지어준다는 느낌. 이걸로 지어주면서 살짝 넣어주는 느낌. 맞죠?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지어준다. 가볍게 지어준다. 서서히 지어준다. 지어준다. 딱 잡으면 공이 튕겨버리는 거. 네네. 서서히. 서서히. 아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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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게 스윙이 짧으면 짧을수록 네. 내가 팔을 안 쓰면 안 쓸수록 네. 더 오히려 정확한 게 계속 들어갈 수 있어. 아. 일정적으로. 네네. 근데 팔이 써버리면 손목이 안 써지고 팔이 써버리면 아. 공에 따라 다 공이 튕겨버리는 거야. 아. 셋볼은 튕겼다가 네. 헝공은 안 나갔다. 아. 근데 여기서 이 끝으로 느껴야 돼. 손가락으로 네. 이 감각을 계속 느껴야 네. 되는데 이렇게 아직 여기서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아, 네. 이걸 못 쓰는 거야. 네. 꽉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꽉 네. 쥐고 있으니까 아무리 얘가 힘이 세도 네. 여기서 힘이 끊겨버리는 거야. 아, 네. 얘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아.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끊겨버리는 거야. 함부로 잡지 말고 좀 이게 좀 나가줘야 돼. 그러니까 중점은 네. 내가 타점이 있죠. 네네. 거기서 지나가줘야 돼. 아. 빼기. 네. 지나가줘야 헤드가 네. 나가줘야 돼. 네. 이렇게 나간다. 아. 손은 나가는데 헤드가 안 나. 아, 커버 끼고 계속. 커버 끼고 연습하면 좋아요. 네. 커버 끼고. 끼고. 딱, 네. 딱. 알겠습니다. 다음 시합 때까지 좀 잘 해오겠습니다. 서브만 어떻게 하면은. 네. 서브 넣을 때 상대방 보지 말고 그냥 네. 흰띠만 계속 보면. 네. 한번 상대방 어떻게 서 있는지 한번 보고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을 보고 넣는 게 아니라 흰띠만 보고 넣으면은 흰띠만 보고 절대 불안할 일이 없어. 아, 상대를 보지 말고 흰띠를 바라죠. 흰띠만 안 뜨게 딱 거기에만 네. 집중해서 네.